잘못된 일을 잘못이라고 말했을 때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해서 피해자의 상처가 회복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 권력형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은 그저 이것을 원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이것이 최선일 것이라 여겼죠. 잘못이 없는 세상이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누군가의 어떤 잘못의 끝이 피해자의 좌절과 가해자의 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회복하려 노력하고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오늘이 되었음에 위안하는 것, 더 건강할 내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그 심플한 서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가해자는 직장 내부에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를 화간이라 소문내고 또 다른 한 명은 피소 사실을 알자마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피해자를 향한 집단 공격에 나섰죠. 이 부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너무 아무렇지 않은 기색으로 해대는 이 사회에 많은 분들이 충격과 환멸을 느끼기도 하셨을 텐데요. 그럴수록 지금 필요한 일은 피해 당사자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지은입니다를 이 채널에서 다룬 지 2년이 흘렀는데요. 비슷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쓴 또 다른 책을 마주하는 심정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 두 번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미약하나마 변화하고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 한 조각을 발견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이 책을 쓴 피해자 김잔디 씨의 심경을 따라가는 과정, 고통의 시간 속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럼에도 보태거나 뺄 것 없이 이것이 내 인생임을 받아들이고 나아간다 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발췌낭독 통해서 본문 일부 들려드리고요. 곧이어 이 책의 편집자와의 북토크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책은 전문을 직접 다 읽어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책방 낭독 중독의 콘텐츠는 출판사와 협의하에 제작하고 있고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책방지기 정지혜 기자입니다.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 박완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살아낸 끝날 수 없는 생존의 기록. 김잔디 지음, 천년의 상상. 김재련 변호사는 조금 리스크가 있죠. 서울시 직원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내가 그 조직의 수장이며 또 다른 성폭력 가해자였던 시장으로부터 변호사를 구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나는 모든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었다. 거부하는 것 자체가 거대한 권력자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마음은 시시각각 요동쳤다. 그런 이유에서 젠더특보가 주선한 논현동의 센터를 먼저 방문했다. 내게 닥쳐오는 눈앞의 현실도 점점 심각해졌다. 내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정신 상태였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면담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웠다. 센터장은 나에게 뭐가 그렇게 힘든지 말해봐라. 이상이 너무 높다. 꿈을 깨라. 서울시는 잘못한 것이 없다. 는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이런 불효불급한 말이 과연 피해자에게 해야 할 소리인가? 나는 내가 처한 참담한 상황을 깨닫고 좌절감을 느꼈다. 나를 상처준 조직에 대한 환멸, 그리고 그 조직을 감싸는 지원단체. 나는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그 불순한 연결고리를 내가 피해자가 되고서야 확실히 피부로 확인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들의 관계는 훨씬 더 끈끈했다. 내 상한 마음은 갈 곳을 잃었다. 내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신체와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성폭행 피해자에게 특별 휴가 등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표현했다. 범죄 피해를 겪은 것이 형평성이라는 저울에 올려질 일이라면
범죄 피해를 겪지 않았어야 할 나의 권리와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는 그 어떤 것과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일까? 5월 5일 비상근무 중이었는데 걱정이 되었는지 젠더특보님이 전화를 하셨다. 나는 서울시가 명백한 성폭행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여기면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법률적 방어와 보호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 성폭행 사건 처리에 대한 서울시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음을 특보에게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버지의 퇴직금을 지원받아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 소송을 준비할 것이며 의사선생님을 통하여 김재련 변호사를 추천받았다고 이야기했다. 특보님은 대체 그런 조언은 누가 해주는 것이냐 하고 추궁하듯 물으셨다. 그것은 사실 그렇게 추궁하는 특보님이 직접 추천한 의사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얻은 귀한 정보들이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김재련 변호사님을 만난 적도 통화를 한 적도 없었다. 오히려 내게 변호사님을 추천해주신 의사선생님과 김재련 변호사님까지도 믿지 못하고 인터넷에 올라온 여러 댓글들에 대해 리서치를 해오던 와중이었다. 인터넷에는 변호사님에 대한 우호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보여서 망설이던 중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김재련 변호사님에 대해 격한 반응을 드러내는 젠더특보님의 태도가 나를 당혹스럽게 했고 의문을 품게 했다. 결과적으로 나를 돕겠다고 나선 서울시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의구심과 당혹스러움이 내가 김재련 변호사님 사무실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직접 사건 상담을 예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그래서 의미조차 잘 와닿지 않는 법률 구조에 대한 상담이라고 하기에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이나 했다. 센터장에게 김재련 변호사님에 대해 슬쩍 물었다. 내가 먼저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런저런 신경 쓰이는 내용이 있어 염려가 된다고 말했더니 센터장은 김재련 변호사는 리스크가 있고 요즘에 더 열심히 하는 젊은 변호사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이 사건을 김재련 변호사님께 의뢰해야겠다는 심중을 굳히게 되었다. 피해자인 내게 여전히 상처를 주는 사람들 편에 단 하나뿐인 내 인생을 맡길 수는 없었다. 나보다 서울시를 감싸는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경계하는 변호사. 두 대척점 사이에서 내가 선택해야 하는 쪽은 분명했다. 이것이 나의 최초이자 최고의 법률 대리인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과 음모론에 대한 해답이 되었으면 한다. 내가 직접 서울시의 회유를 물리치고 김재련 변호사님을 선택했고 이후 모든 과정을 겪으며 나는 그의 진심을 확인했다. 내가 변호사님을 신뢰했던 것은 중요한 순간마다 나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변호사님은 때때로 내가 아플 때 그 아픔에 공감했고 내가 울 때 그게 어디든 같이 울어주었다. 특별한 날이든 평범한 날이든 먼저 전화 걸어 응원해 주셨고 기사가 나거나 사건이 있는 날에는 나보다 더 격하게 분노하며 공감해 주셨다. 1년 반 동안 끔찍한 위협과 음해에 시달리면서도 나와 함께하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셨다. 착한 여자는 천국에 가지만 나쁜 여자는 어디든 간다. 2020년 7월 장마철 우리 대책위가 한참 모여 회의를 할 때 한국여성의 전화 고미경 전 대표님께서 나에게 자주 해주시던 말씀이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감정과 필요에 대해 예민한 편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은 나에게 고민 상담을 많이 했고 줄곧 반장과 임원을 맡았다. 직장에서도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생활했고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익숙했다. 나의 만족보다 다른 사람들의 만족이나 인정이 나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기인했던 것 같다.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미경 대표님께서는 일주일만 활동가분들과 같이 생활하면 이런 나의 행동들을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보면 나는 그동안 내가 원하고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온 것 같다. 나부터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챙기는 노력.
이러한 행동이 늘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내 입장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위안하는 것보다 모두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보다는 어디든지 가기 위해 나쁘게 사는 것이 더 현명한 것 아닐까? 기독교인으로서 이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디든지에는 천국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쁜 여자는 액면 그대로 착한 여자의 반대말일 뿐 악하고 못된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착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다. 착해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번 일을 겪으며 나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소홀했던 나라는 사람에 대한 성찰과 오직 나만을 위한 돌봄. 역설적이게도 내가 나를 스스로 먼저 아끼면 다른 사람들을 전보다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나를 제쳐두고 베푸는 호의는 상대방 입장에서 느끼기에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도 새삼 깨닫는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강한 여자가 되기 위해 어제보다 더 나를 소중하게 아끼는 연습을 한다.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한다는 것, 특히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있어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어쩐지 피해자에게 가여운 동정의 대상이 되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보수적인 조직에서는 피해자를 피해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그리고 피해자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고 비난을 받을까 걱정하며 타인의 시선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많은 피해자들이 그렇듯 나도 그랬다. 주변에서 아무리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전처럼 살 수 있다고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 위안이 되지 않았다. 자신이 없었다. 어벤져스 대책위 회의를 하면서도 나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에 대하여 많이 언급했다. 숨고 싶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지은 변호사님께서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투로 말씀하셨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일상으로 복귀를 돕고 싶어요. 피해자가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다면 김빠질 것 같아요. 김빠진 내 인생에 이산화탄소가 잔뜩 주입되는 기분이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어떤 위로나 따뜻한 말보다 내가 제대로 살고 싶은 느낌이 들게 했다. 성폭력 피해는 인생 밖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의 길 위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불행한 시간들 또한 내 삶과 동떨어진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 순간에 멈춰있는 것도 아니다. 길을 잃은 것도 아니다. 갑자기 다른 낯선 곳으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그 이후로도 쭉 내 인생은 흘러왔다. 친구들과 고민을 나눌 때 지금 내 인생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면 로그아웃, 시스템 종료, 하드디스크 포맷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혹시 게임이라면 탈퇴하고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련했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나는 점점 더 불행해졌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두 발로 내 인생 위에 서 있다. 내 인생 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뒤로도 나는 내 삶을 살아내고 있고 이 순간들을 없애거나 잊을 수 없다면 아름다운 순간들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일상의 복귀나 회복이라는 말은 깊은 숨이 아닌 짧고 가벼운 걷숨 같은 표현이다. 그것은 내 삶의 어떠한 전환점이 될 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다. 원래 일하던 직장으로 돌아가서
전에 그랬듯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근 준비를 하고 직장에서의 소임을 다하고 퇴근 후 가끔은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던 그 상태로는 이제 돌아갈 수 없음을 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다. 용기의 발걸음으로 이 순간까지 왔다. 더 깊어지고 더 성장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다독이며 나의 원래 모습을 되찾는 것. 나 스스로, 그리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내 삶을 잘 살아냈음에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진정 나의 삶에 필요한 일 아닐까? 서울시 인사과에서 복귀를 위해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내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강 상태 확인이 필요하니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며칠 전 인사 과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복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절차는 무엇인지 당황스러웠다.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서를 안 써주시면 나는 복귀를 못하는 것일까? 지나온 상담 중에 복귀를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던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걱정이 됐다. 복귀를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무엇일까? 며칠 밤을 고민했다. 나도 내가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은 알았다. 최근 공군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 결국 나의 사건도 내가 생을 마감해야만 끝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모든 성폭력 피해의 괴로움은 필연적으로 죽음과 맞닿아 있고 피해자가 죽음으로서만 끝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나의 모든 생각을 잠식시켰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거의 한달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침대에서만 지냈다. 이런 상태로 복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았다.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조건 없이 반기기보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 고려해야만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솟구치는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지금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한편으로 억울했다. 지금까지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나의 죽음에 기뻐할 것 같았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파할 것이 걱정되었다. 의사 선생님께서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났다. 본인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었다면 많이 회복된 것이라고. 나는 조금씩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다. 내가 죽으면 내가 겪은 일이 정말 없던 일처럼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도 살아있는 사람의 인권과 존재를 무시한 채 벌어지는 일들이 놀랍다. 하물며 내가 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살아 누렸어야 마땅한 시간과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던 행복은 어떻게 보상받을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죽기로 결심한 순간 내가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 죽을 수 없다. 나는 나의, 내가 가진, 내가 누려야 할 권리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살고 싶다. 이렇게 나는 살려고 작정했다. 죽고 싶다는 말은 살려달라는 뜻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죽고 싶다는 말을 사건 초기부터 했고, 감사하게도 그러한 마음을 표현할 사람들이 많았다. 가족, 친구, 변호사님, 지원단체, 의사선생님, 상담선생님. 씩씩한 척 하면서도 죽고 싶다는 말은 정말 많이 했다. 그 덕분에 내가 많은 위기 속에서도 지금 이곳에서 살아있음을 느낀다. 죽고 싶다고 절규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었다.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다. 아마 정말 죽을 것이라면 조용히 죽어버렸겠지. 마음을 다잡고 이왕 살기로 했다면 잘 살아보자고 마음먹는다. 그리고 과연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한다. 예전에는 삶이 쭉 이어진 선이고 길이고 그 위를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일들은 이어져 있고 이유가 없이 발생하는 일들이 없으며 나는 과거의 시간에서 현재 삶에 필요한 것을 가져오고 그것들이 미래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피곤하게 느껴졌다. 인생 자체가 선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점일 뿐인데 그것들을 나의 의지로 억지로 이으려고 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일을 그 자체로만 보고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이 현명해 보였다. 점으로 보기, 점처럼 살기, 딱 거기까지. 선을 옆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점을 찍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도 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하지도 말고 점을 그냥 점대로 내버려 두는 것. 생각의 고리, 어둠의 터널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환기하기 위해 또 다른 점을 찍는 것. 이 과정 속에서 나는 괴로움이 점점 더 커져서 나를 압도하는 비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후련하게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해지는 대로 살기로 마음먹었다. 살기로 마음먹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복귀를 못하면 어떠냐는 생각으로 내려놓았다. 낭떠러지, 막다른 길에서 다시 한번 두 발을 허공에 내딛었다. 내려놓았다고는 하지만 내심 긴장되는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 선생님께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진단서를 써준다고 하셨다.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과감하게 해보는 거예요. 미루다 보면 점점 자신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진단서 당연히 써야죠. 나에게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시는 이야기가 가슴에 오래 머물렀다. 나는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많다. 잘 살아야만 한다. 잘 살 수 있다. 잘 살 것이다. 길의 끝에서 허공에 몸을 던졌을 때 나를 받쳐주는 또 다른 길이 생겨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나는 이제 무서울 것이 없다.